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현재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인 기업들도 있었고요. 하방이 지지가 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로웨입니다. 주택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비슷한 기업인 홈디포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홈디포와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배런스지에 관련된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로웨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와 다르게 2022년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웰스파고 측에서는 로웨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29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장중한 때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폭을 거의 내어주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 오일입니다. 예, 간밤 증시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마라톤 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27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이 매수 적기일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석유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오일의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0.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인데요. 트위터가 8년 만기의 하이일드 채권을 현재 발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억 달러의 규모로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위한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가 만기인 하이일드 채권인데요. 일단 이렇게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기업에 대한 인수에 대한 기대가 나오길 마련입니다. 그런데 트위터 측에서는 현재 중대한 인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트위터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컨센서스조차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분기 이익이 60%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2021년에 중국의 내수 소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단독점 규제 때문이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가 경쟁 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낮췄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기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런스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기조 효과 때문이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고요.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인데요. 인텔의 최근 주가 흐름 좋지 않습니다. 2022년 들어선 주가가 12%가 넘게 빠졌고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간 인텔의 주가는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가 매수할 기회다. 앞으로 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을 하고 나면은 매출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인텔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대 파견이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이쪽으로 속속 그 군사들이 집결함에 따라서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 역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3대 지수 현재 4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연중 최저치에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혹은 오늘 새벽 정도에서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반등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 가격은 1908달러에서 계속 상승하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고가를 고점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유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기관의 매수세가 있긴 했지만은 여전히 수급은 많이 약한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로 약상승 마감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발 악재 영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의 이 긴장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에 대한 압박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성들은 이제 증시에서 약간 그 피난처 개념으로 해서 원자재로 좀 많은 그 자금이 몰려있는 상태이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해서 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시멘트 같은 주요 산업 분야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칼륨 비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계에서 2위, 3위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지역이 이 칼륨 비료의 생산이 앞으로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원자재발 비용 상승으로 해서 앞으로 종묘나 비료, 농기계 같은 농업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현재 긴장 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을 주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갈지 현재 하락 파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오늘 금통위에서 그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채권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이 커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